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3단계.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반복되는 주어를. 반복되는 주어를. 죽여라. 죽여라. 접속사를. 접속사를. 죽여라. 죽여라. 동사원형에다가.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라. ing를 붙여라. 그리고 죽여라. 그리고 죽여라. 네, 남는 거는 과거 분사와 전치사. 이렇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줄여 쓸 수 있겠죠. 3단계. 반복되는 주어를 죽여라. 죽여라. 접속사를 죽여라. 죽여라. 빙을 죽여라. 네,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